어우 석궁 너무 빡세죠? 이게 넉백이 되기 때문에 애들 바닷가 옆에 있으면 바닷가로 빠지고 방패를 들어도 데미지를 받아요. 무서워요. 잠깐 극한의 이득은 사실 3, 2, 아니야 극한의 이득 굳이 볼 필요 없죠. 그렇다면 그냥 4인 파티로 갑시다. 그럼 되지. 잠깐 앵거스 말고 누가 있는데. 아 앵거스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골드 때문에. 페퍼 홀름 이 거지같은 쪼매난 집 하나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방어해야 되는 그런 맵. 들어와. 아 암살자 같이 오네. 극혐 큰일났는데? 아 이러면 의미가 없는데? 지키는게 이거 얘네가 막아야 되구요. 여기로 올라오겠네? 이 암살자들이? 잠깐 방패만 좀 막아봐봐. 막고 뒤로 빠져야 돼. 총병 여기로 가있고 빠져! 빠져 빠져 아 빠지면 안된다. 너네가 죽여야 돼. 암살자잖아. 나이스. 아 이게 애매하단 말이죠. 왜냐면은 방패를 막아줘야 돼가지고 도끼를 막아줘야 돼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애들 배치가 너 일로 오고 너 뒤로 빠져. 도끼 던질 거거든요? 네가 일로 가고 막아주고 뒤로 빠져. 아, 안되네. 그냥 싸워야 돼. 아니 손해인데? 창병 걔 무쓸모야 창병. 걔 손해네. 걔 무쓸모네 창병 진짜. 애들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남았어. 큰일났다. 너 일로 가봐. 찌르기 할 준비. 어? 다 찌르기 있네. 그렇겠군. 타이밍 잘 맞춰야 됩니다. 찌르기. 가능하냐? 창병 쉬어. 너네 어차피 할 거 없잖아. 쉬어 쉬어 쉬어. 찔렀으면 끝났어. 너희 할 일은. 이거를 아 이게 이렇게 일렬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가능한가? 모르겠네. 일로 와봐. 아 이렇게까지밖에 안되네요. 그럼 뭐 의미 없는데. 공격이 의미가 없어요 이러면. 또 방.. 도끼 다 던져가지고. 어허 내 도끼. 잠깐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니다. 어? 일로 다 던진다. 개꿀. 빠져. 죽여. 장수라도 도와줘 제발. 너무 빡세다 이거. 2번이 너무 없으니까 2번 좀 보급해주고요. 아유 너무 빡센데. 3번도 얼마 없네. 뭐 어떡하지. 폭탄밖에 답이 없습니다. 장수가 거의 없어서. 도끼 던지는 거 봐 이거. 뒤로 빠져. 이건 답은 이거다. 폭탄이 답이야. 던져! 빠져! 나이스. 쉬어. 올라가. 아 잠깐만! 장수 죽어! 바톤 터치! 들어가! 2, 4번 궁수 남은 거거든요? 잠깐 4번 일로 가봐. 찌를 준비. 찌르기 하면 되잖아! 나이스.
찌르기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아, 찌르기가 없구나, 지금. 그냥 싸워. 괜찮아. 방패 있잖아. 싸워. 어, 암살자냐? 어, 일반병. 허접들이죠? 할만해요. 이건 얘만 지켜도 되고. 어, 다 괜찮은데? 이러면 되겠다. 끝남. 막았음. 들어와. 일반병. 쫄따구입니다. 허접들이에요. 할만해. 들어와. 오면 죽는 거야. 마지막 공격이 심리네. 시시하게 마지막 공격이 죽어. 왓. 마지막 공격이 쉬웠구만. 7골드. 어, 초반이 빡셌어. 얘네가 마지막에 나왔죠. 34마리가 처음에 이거 나오고. 어이구, 시끄럽습니다. 그러고 다음 턴. 어쨌든 이 섬을 다 가야 돈이 좀 많아서 최대한 많은 친구들을 제가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단 말이죠. 그 맛에 하는 거니까. 사실 엔딩은 모든 섬을 아 뭐야 얘 궁수네. 궁수 한 마리 키우는 것도 괜찮아요. 엔딩은 사실 굳이 다 업그레이드 안 해도 볼 수 있는 거지만. 어 잠깐만. 어? 와이먼 업글 가능? 아니구나. 신호부 업글 가능? 어? 이러면 괜찮지. 여기를 신호부를 넣고요. 고란이랑 데빈 괜찮다. 어차피 방패병이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섬은 고! 브리에타는 조금 잉여거든요. 사실 지금 풀업 궁수가 아니라서 잉여입니다. 뭔데? 어? 궁수네? 궁수면 궁수를 배치했다가는 궁수한테 다 뚜까 맞으니까 한 이쯤 배치해놓고. 오케이, 뒤로 빠져있어. 잠깐, 네가 여기서 막아. 이러면 얘가 방패로 막아주고 얘는 공격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지, 한두 마리는 떨어지죠. 그래도 약간 뒤로 빠져야 돼. 진영 깨진다. 빠져. 죽여. 죽여. 나이스. 어? 개꿀. 이런 쫄따구들이 좀 많이 죽습니다. 허접들. 얘는 그냥 쏘면 죽는 거죠? 얘는 그냥 얘가 얘로 죽이면 되고, 얘는 이걸로 죽이면 되고. 간다. 그렇지. 좀 많이 나가리 되죠? 좋아. 뒤로 빠지고 니가 죽여. 방패 막아주고 도끼 막아주고 죽여. 간단하잖아. 도와줘. 같이 죽여주고 도와주고 도와주고. 니가 일로 가고 니가 너 일로 가. 됐어. 너 일로 가고 공격. 공수 뭐하나? 공수들이 풀업된 공수가 한 2대 정도 되면, 그니까 두 마리에 두 명의 지휘관 정도 되면 좀 쓸만한데 그 전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수는 키우려면 아예 지휘관을 두 명 정도를 공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를 풀업해줘야 그나마 쓸만하거든요. 그 전에는 조금 잉여해요 공수가. 정확도가 낮아가지고 공수가 잘 못 쏘네. 죽여야겠다. 암살자도 오네. 공수 여기서 대기. 그래도 아직 애들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네 뒤로 빠져야 돼요. 이제 빠져. 너희가 알아서 다해. 간단하거든요. 암살자군요. 나가리. 일반병 나가리.
있다. 근데 궁수 있는데. 원수. 어? 얘네가 일로 오네. 찌르기? 찌르기 개꿀. 사기거든요. 궁수 여기서 대기. 찌르기 준비 완료. 마지막 공격 시작됩니다. 잠깐, 찌르기를 다른 데다 쓸까? 얘네가 좀 빡세서 찌르기 쓰긴 써야 돼. 가자! 됐어. 와, 이거 네가 지키고, 이거 공수 니 혼자서 막아내고, 이거 우리 둘이 막아야 돼. 잠깐 잠깐, 불러와. 이거를 네가 막아. 잠깐, 잠깐 더. 찌르기 아직 없거든요? 나이스 공수. 와, 도와줄 준비. 얘는 나가리 됐죠? 여기로 오고, 여기로 오고. 혹시 모르니까 공수 여기서 대기. 창경. 죽여. 간단하잖아. 우와, 잘 막아냈습니다. 좋았어, 조합 좋았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합. 좋아, 6. 골드 잘 먹었구요. 좋은 조합이었어. 아, 브레이타 날카로운. 어, 뭐야, 날카로운 무기? 뭐지 이거는? 설마 데미지 높아지는 거면 내가 브리에이타 미에타 제가 키우겠습니다. 개꿀이야. 어? 이거는 할만하지. 어? 너 내가 키울게. 너 내가 양성한다. 환영한다. 나의 팀에 온걸. 그리고 방패병 1창 2방패. 지금 창이 하나 둘 셋 방패 3이거든요 6마리인데 1창 2방패 3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와이먼을 여기 넣고 브라이스 빼고 여기다가 디어드레를 넣겠습니다. 아! 33이라 했잖아. 잠깐만, 창을 어딘가는 둘을 넣어야 되네. 여기 둘 넣지 뭐. 여기가 더 많이 나오는 데니까 섬이 여기가 더 크죠. 이거 하나 넣고 여기에다가 브라이스를 넣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브라이스를. 그리고 여기에 디어드레를 넣을까? 의미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여기를 와이먼 말고 셰플리를 넣는 거지. 아, 콜. 가자. 막아야 된다. 그리고 찌르기 있어요. 들어와. 누가 오는데? 어, 방패병. 쉽지 쉽. 잠깐만. 암살자도 온다고? 에반데? 암살자까지는? 잠깐만요. 눈에 창병이지. 앞으로, 앞으로. 방패 막아주고 여기로 가야 되는데 가능하냐? 요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방패 막아주고. 어? 되겠는데? 막어. 나이스. 뒤로 빠져. 창병 좋아. 암살자. 공격! 암살자 너무 쎄. 잠깐 잠깐. 아, 이게 막아내기 좀 애매하게 오네 애들이. 차라리 이 도끼 방패병만 왔으면 막기가 훨씬 쉬웠을 텐데 애매하게 와요. 이거 막아줄 수 있니? 방패병들아, 너네가 막아줘야 돼. 도끼 얘한테 던지자. 아! 망한다. 나이스. 가두리 양식에. 어제 호구들만 오네? 이런 표현 그렇지만 조금 호구죠? 얘네는 호구 편에 속합니다. 어, 어떻게든 쉬게 하긴 해야 돼, 한 팀은. 어, 근데 그러면 세 군데에서 온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막아내지?
이거 빡센데? 근데? 뭐 쉬게 해서는 안 됐었을 것 같은데? 빨리 죽여 이거. 일로 가야 돼 너. 이거 빡세. 이거 죽이고 가. 아 폭탄 잘못 던졌다. 망했네. 이거 그냥 싸워. 어쩔 수 없다. 오우씨. 많이 살아야 돼. 어차피 호구 남았다. 이제 잠깐. 호구만 남았다고? 개꿀이거든요? 찌르기 가능? 아 이게 범위가 안 보인다 근데. 큰일 났네. 뭐야 여기도 없네. 일로 찌르기 가능? 어이씨! 가능했구나. 가자 가자 가자. 얘도 호구인데. 아 얼마씩 안 남았네. 그래도 뭐 괜찮긴 해요. 얘만 죽이면 되는 거니까. 얘만. 나머진 다 호구죠. 아 마지막 공격이 아직도 시작이 안 된 거였구나. 이런 젠장한 그런 거였구나. 오케이 같이 싸워주고. 방패병 개 많이 오죠? 괜찮아. 어? 이거는 막을 수 있다 무조건. 이거 무조건 막음. 무조건 막습니다. 잠깐 뒤로 빠져있어봐. 던지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창병. 아 이거 있었으면 완벽했네. 던졌죠 던졌죠. 들어가. 뒤로 빠져. 아 창병 자리 못 잡았다. 잠깐만요. 이걸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니? 근데 창병이 자리 못 잡았다. 나이스. 못 잡았다. 나이스. 장수만 안 죽으면 돼요. 뭐 집 터지거나 그런 거만 아니면 되죠. 완벽. 9골드 승리. 와 이거 매 선마다 이렇게 아슬아슬해야 돼? 딱 세네. 원래 보통 난이도 하면 쉬움 난이도 보통 난이도만 해도 이런 일이 없긴 했는데 어이구 이거 빡셉니다. 하나 둘 셋 세 마리 좋아요. 들어가 들어가. 바로 배치. 아 이게 다 집들이 이래 밑에 이렇게 좀 찌질하게 이래있네. 투창입니다 이번엔. 창 두 팀. 이거를 얘가 막아주긴 해야되는데. 얘는 사실 도끼만 맞고 빠지면 되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임무긴 한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도끼만 막아주고 빠지면 되나? 일로 가. 어? 잠깐만. 진영 뭉개져요 이러면. 죽여. 가능하지? 나이스. 그럼 죽여. 호구죠 이거는? 호구들 어서 오고. 엄청 많이 오네 호구들. 어서 오고. 환영한다 호구들. 환영합니다 호구님들. 혹시 모르니까 여기 대기. 그렇지 호구님들 너무 환영하고. 어서 들어오세요 호구님들. 여기 지금 대구. 얘는 도끼만 맞고 빠지는 느낌. 그리고 얘가 실질적으로 애들 죽이는 느낌. 좋습니다. 도끼만 막아줘 너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돌아왔지만 호구들 나가리. 도끼만 막아 도끼만. 빠져주는 느낌. 나머지 얘네가 마무리. 좋아 좋아. 나이스. 잠깐 잠깐 이 느낌 가해줘. 이거는 니가 그냥 장수가 때려잡아라. 도끼 막아주고 뒤로 빠져. 빠지는 느낌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들어와. 뭐야 이 호구들은. 엄청나구만. 엄청난 호구들의 전진. 여기만 지키면 되구요. 뚫어봐 어디 한번 호구들. 절대 못 뚫죠. 소로길이라서 여기가 특히 더 못 들어요. 애들은 많은데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좁네. 아 뭐야 무서워. 호구들 세구나. 여기 막아주고
잠깐 호구가 여기서 내리니까 여기를 네가 막아주고 너는 여기서 대기했다가 도끼만 막아주면 된다. 어? 그럴 거 없이 잠깐만요. 막긴 뭘 막아? 찍으면 되는데. 내려. 다 내려. 나에게 망치가 있었지. 나이스. 아, 보너스 골드까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호구가 80마리나 나왔어. 예, 가장 기본적인 유닛이었죠. 좋았지. 머클로까지 클리어했고 다음 턴. 어, 그래도 다행인 거는 궁수가, 아 저기 석궁이가 많이 안 나오네요. 안 나오잖아 석궁이. 계속 안 나오죠. 아까 한번 나온 이후로. 여기였나? 그건 개꿀. 이 섬은 사실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극한의 이득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천천히 합시다. 브리에타 키워주고 풀어. 이것도 별로 쓸모없는데 이거 쓸 시간에 차라리 한 번 더 쏘는 게 나아서. 스킬 쓸 시간에 스킬도 잘 맞아도 애들이 데미지도 별로 안 받더라고요. 좀 의미 없음. 러프락 섬 지형 한번 보고. 브리에타? 아니야, 오히려 브리에타는 필요가 없어. 고란이랑 네 마리 할 거면 브라이스도 괜찮거든요. 아니면 디어드레? 그냥 아예? 생 디어드레? 아 근데 궁수가 너무 많이 나와. 암살자랑 여기가 차라리 극한의 이득을 안 봐도 되면 사실 그치 극한의 이득을 안 봐도 되면 아 브리에타 넣읍시다. 그냥 넣어도 큰 쓸모는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다른 데 넣는 것보다 네 마리 넣을 때 조금 필요 없는 애들 넣어도 되거든요. 뭐야? 아 암살자도 오네. 극형. 이거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어? 찌르기? 어? 방패. 궁수. 여기 배치. 어? 찌르기 가능. 여기 대기해. 여기도 그냥 찌르면 되잖아. 모여오면. 아 물론 근데 암살자는 좀 빨리 공격 그 패턴이 빠른 편이라서 좀 빡세긴 한데 모여서 와라 제발. 난 준비돼 있다. 고! 오! 마음에 들었어. 이건 호구. 호구니까 여기 얘만 있으면 되고요. 어차피 여기서 내리니까 잠깐. 여기 호구들만 오네. 궁수 여기 있고. 호구들만 온단 말이에요 지금. 얘를 쏴라. 얘는 방패병이라서 쏴봤자 의미 없고. 죽여. 죽여. 와 이거 근데 이 아이템 많이 생겼다. 병력보세 개많아. 병력이 너무 많아요. 잠깐 잠깐. 방패병 열로 가고 던지는 애란 말이죠. 약간 열로 가지고 얘네는 호구니까 방패 막아가지고 이거 궁수 지키러 궁수 죽이러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막아. 아, 아, 아. 가가가 궁수 잡으러 가 너네. 그렇죠. 암살자네 여기 서있어. 궁수 죽이고 일로와. 다 암살자거든요. 잠깐 너희가 일로 가고 너희가 일로 와. 그렇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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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죽여. 그렇지. 궁수들 풀업 궁수가 그나마 쓸만하고요. 특히나 이런 암살자들은 닌자들은 방패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궁수들에게. 좋아요. 이거 궁수랑 궁수랑 맞다이 가능? 물론
바로 죽네. 너무한 거 아니냐? 뭐야 설마 이거 집 뒤라서 안 쏘냐? 호구들 밀려온다. 여기도 내리고 여기도 내리지만 호구들 다 죽게 돼있어. 장병이 있기 때문이죠. 너네 그러면 쉬어라. 쉬어도 돼. 호구들밖에 없어서 너네도 쉬어도 돼. 암살자 없잖아. 호구들이잖아. 괜찮아. 좋아 좋아. 너도 창에 놔줬구요. 어, 잠깐만. 아 잠깐만. 군수들 그냥 장수가 죽여 이거. 어이씨 큰일났다 이거. 너도 들어가 그냥. 어차피 얘네 나와. 나오면 돼. 나와서 막으면 돼. 한 팀 더 나와야지. 타이밍이. 근데 어차피 집이 좀 멀어서 오는데 시간 좀 걸려요. 아 잠깐만. 뭐야 닌자들은 그냥 병력 주기로 오네. 개꿀이잖아. 개꿀이죠? 이러면? 뭐야 난 이거 부르면 되는데? 애들 또? 개이들 지냐? 설마? 오케이. 어우 뭐야 마지막 공격이었네? 베니쉬였네요. 마지막이었는데? 어차피 더 오는 것도 아닌거. 좋았습니다. 어쨌든 장수만 안 죽고 막으면 돼요. 이제 장수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 없어서 더 이상 죽으면 안되거든요 장수. 잠깐 왠지 이거 35가 끝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둘, 넷, 여섯 마리니까 4, 2로 창방패 하나씩 넣으면 되는데 여긴. 그러면 방패 하나를 저기 넣는다 생각하고 여기 투창들. 아 뭐야. 어 됐다 이러면. 오케이. 네가 나가고 네가 들어와라. 망치는 좀 다른 데서 쓰고요. 여기 네 명 둘둘. 아까 하나 작은 섬에서 1창 1방패로 막으면 될 듯. 들어와요. 안정감 있게 막아주겠습니다. 호구 들어오는 거 너무 좋고. 호구들은 이걸로. 다음 더 없나? 방패병. 방패병도 지금은 호구예요. 도끼 던지는 애들만 아니면 되니까 여기 내리겠네요. 그러면 여기로 오다가 다 죽을 거고. 생방패병은 호구죠. 어 닌자. 닌자는 일로 오네. 닌자는 네가 막아내고. 이것도 닌자 오는데? 폭탄으로 막을 수 있나? 근데 이거 굳이 폭탄으로 막을 필요 없긴 한데 닌자들. 이 닌자가 문제고. 이게 문제네. 잠만 자리 바꿔. 찌르면 되잖아. 가능하나? 아 근데 애매한데 자리가 찌르기가. 지금 찔러야 되지. 아! 안 찔렸다 진짜. 어 그래도 바로 죽었지. 그나마 다행. 두 마리밖에 안 돼서. 그렇지 닌자 죽이고. 얘는 어차피 양쪽 길 막으면 죽는 거고. 어 얘네 많이 죽었네. 좀 쉬어야겠는데? 너 쉬어라. 내가 어떻게든 이걸로 막아볼게. 폭탄 준비. 이쯤에 가자! 나이스. 이름 또 괜찮지. 죽여. 닌자 아니야? 아 호구들이네? 간단하구만. 도끼병. 호구들 오는 거 너무 좋아요. 이 양쪽 길만 막으면 어차피 일렬로 오기 때문에 다 죽어요. 좋아 좋아 좋아. 너네도 나왔구나. 도끼병 막을 준비 됐구나. 준비. 오케이. 멈췄다가 같이 오거든요? 같이 오고. 암살자 한 번 더 오네. 죽여야 된다. 잠깐 이거 뭔데. 어?
빡세다 이거. 큰일 났다. 잠깐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아 이거 찌르기 쿨다운인데?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아 빡센데 이거. 찌르기 쿨다운이라서. 막공격인가 이거? 막공격 아니면 좀 빡셉니다. 아 아니네 막공격이. 이 점프 어떡할 거야? 뒤로 빠져! 어 내 장수! 보급해야 돼. 너 어차피 혼자 남았지? 보급 안 되니? 잠깐. 어 오울 암살자인데? 잠깐만. 어 너 쿨다운 돌았구나. 네가 일로 가고. 일로 와. 얘네를 어떻게든 찌르기로 죽여야 되구요. 어, 큰일났는데 이거? 개빡셈. 마지막 공격 시작. 어? 이게 마지막이 아니야? 또? 내려. 바로 찌르러 가야돼. 해냈어 씨. 좋았다. 타이밍. 타이밍이 생명인 그런 게임. 좋습니다. 막아냈거든요. 그리고 방패병 여기 대기 도끼 던지고 뒤로 빠지고 죽여 그냥. 어 이거 도와주러 가라. 고고 죽여. 여기서 내리니? 도와주러 가. 도와주러 가. 너네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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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수고했다. 쉬어라. 방패병이 마무리하면 되겠어요. 4번 됐어. 여기서 내릴 테니까 막아주고 오고. 우와 이거 찌르기 아니었으면 못 막았다 이거. 닌자들 엄청 빡센데. 다행입니다. 찌르기 스킬 배워놓길 잘했네요. 확실히 굿굿굿. 좋아했어. 다음 섬 럼프 막아냈고 발론 일일 가능. 일일 찌르기 있고 망치 있고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겠나 막아내는데. 집합 한 번에 여러 명이 몰려오지만 않으면. 잠깐만. 어차피 여기 내려도 이렇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걸 한번 막아줘야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만 막아도 되겠다. 여기 내려도 이렇게 와야 되죠. 이것만 막아내면 됩니다. 방패 나이스. 뒤로 빠져. 아 뭐야 피격 안되네? 호구들 엄청 몰려오는데? 뒤로 빠져. 결국에 방패병이 잡네? 뭐야 손해인데 이러면. 좀 손해입니다. 눈 일로 와봐. 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막아주고. 그렇지 이거 한턴 쉬어라. 어차피 이거 호구들이라 쉴 수 있으니까. 그렇지 개꿀. 얘네 여기서 내리죠. 그럼 무조건 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내리면 여기를 지키면 되고 이 사이. 어? 설마. 그렇지 여기서 내리고 그러면 한 턴 막아낼 수 있거든요. 잠깐 이거 어차피 방패병이라서 이걸로 막아야 되니까. 아 이게 애매하네. 애들이 몰려왔을 때 여기를 찍는 게 좋거든요. 오케이 지금 많아도 찍기 가능하냐? 가자! 아! 개꿀 씨. 한 마리도 안 죽었어. 완벽. 이거 막고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를 먼저 막아내고 얘네 나왔죠. 이게 데미지 좀 받더라도 그냥 지켜야 됩니다. 인원 수가 많이 없어서. 그러면은 여기다가 내릴 테니까 대기했다가 찌르기 여기서 쓰는 게 좋겠다. 여기 한번 막아주고 찌르기 준비. 찌르기 이까지 되나? 어? 되네? 왜 나와?
배 정박할 때 미끌리지 말고 나와. 잠깐. 아 조금만 더. 얘도 내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먼저 도끼를 내한테 던져. 정박해. 던져! 던지는 모션. 오케이. 너네는 내리기만 하면 돼. 가자. 나이스. 싸워. 방패병. 싸워 그냥. 뭐야? 싸워! 빨리 죽여야 돼 이거! 위험해! 잠깐 잠깐! 너무 많은데요? 어 뭐야? 이거 여기서 얘네가 소로끼리니까 지키고 이거 망치로 찍어야 돼 이거. 어 막을 수 있겠다 이거. 다 호구들이라 괜찮아요. 1번 여기서 망치로 찍어야 돼. 호구들 몰려오거든요? 찍어. 딱! 완벽! 여기는 너무 좁아서 얘네만 있어도 됩니다. 얘네만 혹시 모르니까 얘네도 대기. 응. 올 수 있으면 와봐.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봐. 안 되지. 좋았습니다. 극한 에이드 잘 받고 9골드까지 잘 받았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 두 대로 막았네. 역시나 일상백. 다음 턴. 오 이거 진짜 거의 다 왔는데? 수더리 베름랜드. 이제 사실 여유 있어가지고 장수는 하나 더 나오네요. 스킬을 좀 배우면 되는데. 앵거스 일단 있고 쇠폴리 폭탄 이런거 아이템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풀업하면 아무래도 요거 범위 제한 없이 더 멀리까지 돌격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큰 의미 없는 것 같더라고. 한 번까지만 배우면 됩니다. 템 업그레이드 중요함. 오케이 얘가 이해 없네. 하나 배우고 필요없고 템 업그레이드 중요해서. 아 폭탄도 근데 별론데 차라리 이게 나아요. 사용횟수 1회 증가. 이게 어디야. 개꿀이야.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좋아요. 고! 수더리로 갑니다. 일단은 석궁매는 없고 섬 수더리 준비 중. 고라는 무조건 쓰고 브리에타. 브리에타도 얘가 있으면 궁수가 있으면 좋거든요. 브리에타도 괜찮. 데빈을 쓸 거면 여기다가 브라이스를 넣읍시다. 템 없는 브라이스. 왜냐면 네 명이라서 안전빵이거든요. 그리고 얘네 경력이 얼마야? 아이템 때문에 엄청 많으니까. 얘네가 어떻게든 가봐해 주겠지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리 와요 공수들. 방패병 하나랑 이리 와요. 굳이 마중 안 나가도 되거든요. 브리에타가 있네? 그러면 마중 나가도 돼. 이쯤에? 왜냐면 궁수를 좀 막아줘야 되니까 쏘는 거를. 눈에 일로 와. 2, 3, 4. 2, 3으로 가면 얘가 2번, 얘가 3번이거든요 지금 부대지점. 뭐야 왜 이렇게 세냐. 아! 얘 특성이 데미지 증가잖아. 와 그래서 이렇게 잘 죽는구나. 원래 이렇게 잘 안 죽이라 해야 되나. 개꿀이야. 너 일로 가. 개꿀인데? 이러면 엄청 좋네 이거. 쏴. 3번 일로 가고. 헐 뭐야 이거. 개사기인데? 얘 특성 개사기 진짜. 여기서 꽉 쏴. 반은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다 죽는데? 못 내린다. 어... 내리는 아이들이 없어요. 이러면 개꿀이죠. 좋아. 이것도 얘네 쏘면 개꿀이거든요? 너네 어디서 내리는데? 여기 대기. 여기서 내리고 여기서 내리겠네요. 나이스. 아 이 방패는 쏘지 마. 얘만 쏴. 개꿀이요 이거. 버타.
도끼 던지다 뒤로 빠져. 나이스. 얘네 죽여 니가 여기서 쏴. 창병 여기서 대기하면 그냥 우르르 죽는 거고 너네 일로 와야겠다. 여기가 더 이득이야. 얘네 여기서 내리죠. 얘는 어차피 안 죽여도 창병이 우르르 죽이고 그냥 얘는 아예 거의 내리지도 못할 거. 그래서 우르르 죽이고 거의 못 내리죠. 나이스. 얘네가 여기를 가고 니가 여기를 가고 니가 여기를 가고 니가 여기를 혹시 모르는 빈틈을 얘가 막아주고 얘는 요 친구들만 보호하면 돼요. 간단. 어허 어디서 막아내나 자네 혼난다. 내리자마자 공격. 끝인데 이거? 뭐야 이렇게 쉽다고? 어 암살자 옵니다. 암살자들 어떡하나요. 이들 맞는거죠 공수들한테. 얘는 여기서 내릴테니까 여기 있으면 되고 쏴 호로록. 나이스. 호로록. 와 암살자 개많이. 어? 너무 많이 있는데? 나가리네. 너 찌르기 있네? 일로 대기. 찌르기 대기. 총수 쏴. 나이스. 찌르기 대기. 찔러야 됩니다. 찌르기 준비. 도우러 와. 너네. 아 늦었다 찌르기. 아 제발. 됐어. 도와. 오. 암살자야 씨. 물 호구도 있는데 어 개빡센데? 레알? 호구가 호구가 아닌. 얘네 여기서 내리네? 내가 여기 대기해야 되고 니가 일로 가야돼. 돌아가. 이길 수 있냐? 근데? 이게 문제. 못 이길 것 같은데? 됐고 눈에 일로 도와줘. 어차피 얘네는 창한테 죽고요. 눈에 뒤로 빠져 위험하면. 아 간단하게 막았네. 와 진짜 뭐야 암살자 엄청 많이 오네. 큰일 날 뻔. 쌍칼들 닌자입니다 닌자. 제일 많이 왔어 얘네가 거의. 쫄따구랑 거의 비슷하게 왔어요. 엄청 많이 왔고. 어 지뢰 개꿀. 이것도 좋습니다 아이템. 좋았어. 지뢰 누가 낄래? 지뢰는 이런 애들보다는 보병이 좋거든요. 주로 움직이는 애들 그런 애들이 들고 있으면 좋으니까 브라이스에게 줍니다. 지뢰도 좋아요. 한 선마다 사용횟수 증가 바로 하라고. 잠깐 베름랜드의 고란 둘넷 여섯 명인데 삼삼 넣는 거 조금 에바거든요. 아 근데 지금부터는 안전빵 해도 돼. 어차피 여유 많으니까 그냥 안전빵 합시다. 괜히 장수 죽이지 말고 퍼펙트로 깨고 싶단 말이죠. 둘둘 방패 일반 방패 홀 쉐폴리 말고 아. 더 좋은 애 없니? 아 얘 써야 된다. 돈 주는 애죠. 돈 주는 애 무조건 써야 돼. 앵거스 바꾸고요. 어? 와이먼도 써야지. 이거보다는 와이먼이 나아요. 요렇게 망치가 낫죠 아무래도. 폭탄보다는. 그리고 무조건 창병은 돈 주는 애 보너스 3골드짜리 무조건 써야 되고요 한 턴에. 와 호구들 오는구만 창병들한테. 무난하게 죽을 친구들 오고 있는 중. 여기를 이제 니가 틀어 안 막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두 칸에서 어차피 다 죽을 거라서 굳이 막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도 호구 오네? 어허 너무 좋아 호구들. 다 죽었고 잠깐 여기 틀어 막고
여기 틀어맞고 이것도 집이거든요? 망치 들어와. 망치로 한번 여기는 칩시다. 망치가 4번이야 면회 뒤로 빠져있어. 한 칸 더 망치로 친다. 내려. 나가리? 얘네는 뭐 어디로 오는 거야? 호구 또 왔네. 얘도 어디로 와도 죽고. 이런 호구들은 이거를 얘가 여기서 내릴 거니까 여기 있으면 무조건 맞거든요. 잠깐만 일로 와봐. 찌르기가 있잖아. 아니 잠깐만 찔러. 끝. 간단. 어? 오구 또 오네? 뭘로 가요? 방패병 이거 죽여 빨리. 여기도 호구.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호구들이 많이 오지? 여기서 내릴 테니까 여기서 양강 만들면 어차피 죽구요. 어? 여기 지켜도 되겠다. 그래도 되네. 그리고 여기. 이러면 얘네 어디로든 못 가죠. 하지만 이게 낫지. 아무래도 죽여. 뭐야 뭐야 호구들밖에 안 오네. 개꿀. 호구병이 정말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섬입니다. 호구 호구. 슬 마지막 공격 올 때가 됐는데 찌르기 있고. 어 너도 찌르기 있네. 얘네 내리면 찔러야겠다. 어? 드디어 암살자다. 아니네? 뭐야 왜 이렇게 호구들이 많이 오지? 이상한데? 조금 한 칸만 더 앞으로 찔러. 나이스! 깔끔. 완전 깔끔. 나이스! 뭐야 이거. 어 방패병 허접들이죠. 여기 막아내고 어 이거 어떡하지?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와. 이거 막아봐봐. 니가 일로 가고.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오는데? 덮쳐 이거. 어? 왜 이렇게 많이 와? 너 일로 가. 지켜 이거. 뭐해? 어 집 지켜야 돼! 제발. 지켜야 된다 집. 아이고. 얘 호구거든요? 그렇지 호구거든요? 맞아. 창병 일로 오고. 아 니가 창병이네? 너도 창병이네? 너 일로와. 잠깐만 잠깐만. 어 헷갈린다 슬슬. 큰일났다 이거 멘붕이야. 너 일로 가고 죽여. 어휴 불타면 안돼. 어차피 얘네 일로 올테니까 죽여 빨리 죽여. 그렇지 이별로 오고 호구들. 좋아요. 다 죽였죠? 어딜. 그렇지 끝. 오. 한 번에 너무 몰려오니까 어이 멘탈 나가네. 정신 없었습니다. 와 105마리 세 자릿수 드럽게 많이 와. 그래도 호구가 많이 오는 거는 전혀 무섭지 않네. 그러고 턴 넘겨주고. 어? 여기 이제 보이면 슬슬 엔딩 보일텐데 일단 턴을 넘기고요. 어차피 두 명밖에 안 남았죠. 오케이 턴 넘기고 타워 아이를 가야 되는데 요 두 개. 근데 여기는 개활지인데 어 이거 섬 뭐 있나? 언덕 같은 거? 아 언덕이구나 이 섬은. 오케이 투리의 근거지. 투리라는 보병이. 어 보병 풀어. 개꿀? 풀업이에요. 보병 풀업인데 던지는 친구랑 방패병이니까 창병 하나에. 어차피 내가 이제 극한의 이득은 안 봐도 된단 말이죠. 먼저 타워 아일부터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타워 아일에서 고란 무조건 쓰고요. 브리에타? 브리에타도 사실 필요 없음.
궁수가 많으니까 브리에타는 암살자 있을 때 좀 좋고, 어차피 방패 방패병이죠. 물론 도끼는 던지지만. 그러고 얘는 호구니까 브라이스의 데빈? 신오브 쓰는 것 좀 아까운데. 근데 애들 좀 많이 올 것 같아서 셰플리? 브리에타? 브리에타 쓸 데가 없네. 근데 생각해보니 그러면 데빈? 데빈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셰플리나 데빈. 아. 브라이스도 이게 폭탄이 있어가지고 지뢰가 있어서 괜찮아요. 오케이, 뭐 요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무난하게 막아낼 것 같습니다. 간다. 들어와 친구들. 한번 어디 한번. 일단은 호구들의 뭐 향연이죠. 방패병이랑 얘네가 일로 오니까. 어, 아 내가 그게 많구나. 방패병이. 이거 어떡하지? 잠깐, 개꿀이 있거든요? 어? 잠깐만요. 아! 뭐야! 잘못 설치했다. 이거 여기 설치하면 개꿀이야. 무조건 개꿀입니다 이거는. 잠깐 잠깐, 너네 다 뒤로 빠져라 그러면. 이게 왜 개꿀이냐. 잠깐, 1번은 만 이쯤 가고 2, 3분의 4. 왜냐면 여기서 내려서 이거 부수러 올 거거든요. 잠깐만,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내렸죠? 지뢰 발동. 그렇지! 2, 3, 4. 죽여. 잠깐만. 어, 지뢰 발동. 좋아요. 어쨌든 여기는 또 호구들의 전쟁인데. 어? 이거 잠깐만, 여기 지키면 다 될 것 같은데요. 이번이 데미지 좀 받았네. 몇 명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금방 채워지니까 한두 명 빠진 거라서 괜찮. 이거는 얘네로 지키면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쓸데없는데 이거 지뢰나 하나 설치하실? 여기 설치하면 게임 끝나죠. 어, 근데 이런 쫄따구 잡을 때 지뢰 설치하는 거 조금 아깝긴 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소로길 그대로 나가리 되어주시고. 이런 애 잡을 때 지뢰 설치하는 게 좋은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에겐 아직 폭탄이 남아있단 말이죠. 들어와. 별로 던지고. 던수! 궁수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와. 하지만 괜찮습니다. 궁수들 많이 와도. 잠깐 잠깐, 일렬로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다 죽여야 되거든요. 들어와 친구들. 내릴 때쯤에 어탁! 다같이 뛰어가. 그냥 죽여버려 그냥. 답이 없게. 나이스. 아, 호구들 엄청나게 몰려오겠구만. 여기를 지키면 어차피 이 호구들은 여기로 지나오다가 다 죽을 거고요. 여기 피바다. 그리고 요 호구들은, 얘는 채웠는데 또 한 마리 죽었나 보네. 한, 얘는 워낙에 지금 아이템 때문에 애들이 많아서 죽어도 크게 상관은 없긴 합니다. 여기 내리면 얘네는 피바다 될 거고요. 에이, 나가리. 좋았고, 얘네도 나가리. 어, 방패병 엄청 많이 오네. 3, 4. 잠깐, 잠깐. 어차피 이거 붓으로 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대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들어와. 어디 한번. 방패병. 호구들만 오는 거죠? 들어와봐, 어디. 오, 뭐야. 센데? 어, 나도 방패병이다. 와, 어, 좀 아프다, 근데. 에반데? 2번이 여기에 있고, 3번, 4번이 궁수 처리하겠습니다. 2번이 여기 부대, 큰 친구들이니까. 이, 도끼 던지는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 얘네 많이 죽었네? 찌르기로 갈까? 찌르기 가능하냐? 내릴 때. 내렸죠? 찔러. 아! 잠깐만! 어, 잠깐만! 4번이 이거 마저 처리하고, 2번이 이거 마저 처리하고, 1번 장수 있잖아, 장수. 장수가 이거 죽여. 그렇지. 끝 아니냐? 뭐야. 왜 이런 일은, 이 친구 이거 여기서 도망가고 있었네. 죽여.
앞으로 무난하게 막아냈습니다. 뭔가 사신 이런 애들 안 오니까 좀 쉽죠. 이 얘가 좀 안 죽긴 하는데 그래도 사신, 석궁맨 이런 애들보다는 나아서 확실히 간단하게 클리어했고 14골드 모았고요. 윈터 아일과 브레세 같은 경우는 현지 지휘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브리에타 써도 될 것 같아요. 데빈 브리에타 쓰고 투리가 있는데 데빈을 쓸 것이냐? 앵거스도 한번 쓰기 써야 되는데 잠깐 왜 그래 앵거스를 쓰긴 써야 되는데 투리를 쓰고 브리에타랑 얘를 잡는데 근데 방패병이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앵거스를 쓸까? 이거 골드 때문에 얘를 쓰긴 써야 돼요. 몇 명 남았어? 그러면 3명 남은 거죠. 다음 전투에서 3명을 쓰면 되니까 그래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브리에타 말고 여기서 와이먼을 쓰고 그냥 안전빵 할까? 다음 섬을 제가 3명으로 갈라니까 조금 찝찝하거든요 사실. 이 섬을 3명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 섬은 3명 가도 되겠다. 작으니까.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여기서 와이먼을 쓰고 아니야 앵거스를 쓰고 그렇지 3명이기 때문에 아니면 궁수를 다음 턴에 어차피 방패병이 2명이라서 이게 궁수가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 데빈을 여기서 쓰고 오호 와이번을 망치니까 다음 턴에서 1당백으로 쓰는 거죠. 오케이 여기가 방패든 애들이 많아서 근데 이게 집이 한 칸 밑에 있는 거 바람에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입구 하나인데 완전 좋은데 이 집만. 근데 이 집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단 말이지요. 잠깐 방패병 일로 가봐. 굿 이러면 됩니다. 방패병이 도끼만 막아주고 뒤로 빠지면 되고요. 그럼 얘는 죽을 거고 너넨 여기 있고 뒤로 빠져. 그렇지 찔려 죽고 후드를 패고 좋아요 호구들 일렬로 오겠구만 여기로. 너무 좋아. 잠깐만 이거 섬 잘하면 올라가니까 여기에 배치해야 돼. 여기로 올라갈 수 있죠 길이기 때문에. 안 돼요 여기서 대기. 혹시나 올라올 친구들 대비해서 잠깐만 병력 손에 있니? 없지. 그럼 됐어. 없죠. 있었으면 보급해가지고 썼을 텐데 없기 때문에 안 든 거고요. 너무 좋아. 호구들의 엄청난 전진이게 듣구만. 일로 올라오거나 일로 가거나 둘 중 하나일 건데 둘 다 죽게 돼 있어. 좋았어. 들어와봐 어디 한번. 잠깐만 안 되나? 밀릴 뻔했다. 위험해. 애들이 많다 보니까 밀릴 뻔하네. 애들 엄청 오는데 이거. 잠깐 얘가 찌르기가 있거든요. 찌르기로 어떻게든 찌르면 됨 이거는. 그죠? 물론 도끼만 막아내고 뒤로 빠져도 되는데 클릭 해놓고 찌르기 준비. 내렸을 때 찔러야 됩니다. 배가 정박을 밀면서 할 거고 도끼 던지고 막아내 고 찔러! 그러니까 나이스 완벽한 전략이었다. 뭐야 한 명 죽었네? 도끼 맞았니? 왜 죽었어 친구? 왜 죽었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죽었네요. 뭐야 방패병이 하나 남아있었구나. 그래서 데미지 받았나보다. 근데 어차피 얘도 여기 내릴 거고 얘도 여기 내릴 건데 여기 내리겠네요. 마지막 공격 시작. 좋아요.
어, 호구들. 어, 밀려난다. 호구들. 곤란하죠, 그거는. 죽여, 죽여, 죽여. 괜찮아, 괜찮아. 잠깐, 뭐, 사신 오거나 그런 거 없지? 다 호구들 파티입니다. 좋아요. 어, 얘네 좀 많이 죽었네. 하지만 괜찮. 너네는. 잠깐. 여기서 대기해. 어, 잠깐만. 요렇게 대기하고, 얘네가 이거를 죽이고요. 얘네 둘이서 이거 죽이면 되거든요? 잠깐, 찌르기 있니? 오! 방패병을 찌르자, 이거는. 찔러! 나이스! 게임 끝. 아, 대 찌르기 쓰는 거지. 스킬이 역시나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 3골드, 좋아요. 8골드. 매턴 써야 되죠. 이 아이템인 친구는. 아, 툴이 사기 증진 연설? 뭐야.